어! 아저씨! 어! 아저씨! 장어탕으로. 이제 스민다고 이게. 아. 장난 아니다. 우! 김면 한번 보실래요? 얼마 짜리겠는지? 이거 봐. 아이고. 색깔 보세요, 선생님. 색깔 보세요, 선생님. 잘했죠? 이거 보세요. 배가 허옇잖아요. 뭘 잘해요? 뭘 잘해요? 그게 그냥 간장 슬쩍 튀긴 거 가지고 이네. 소스가 심지어. 아니, 아니, 이제 밑에서 올라와 이제 치고. 5분 남았어. 배가지고 붉은 파도 검붉게 돼야지. 튀긴지 뱀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시키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장 올라오네. 장 올래? 장 올래? 토시로 토시로 한번 더 그냥 갈게 부릴까요? 아니 열이 안 올라 열기가. 그냥 이제 머리에 얹으면 어때? 아 그래요? 그럼 자리가 너무 타요. 너무 타요 지금. 어 탄 어디서 탄내나는데? 너무 불나? 너무 불이 세서 안 돼요. 죽었다니까 향을 대박이네. 배추에 단맛, 배추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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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아 이게 한국 음식에도 똑바로. 자, 갖고 오면 되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거 아 그래 그, 이게 제대로 만들었구나. 가운데. 아, 와, 아이고. 이거 가져. 어디다 놔요? 가져 가져. 오. 와 말도 안 돼 이거. 보니까 지금 아까 형 이게 그 저 가리비야?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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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가리비야 가리비야 가리비죠 고추 매실 매실 저 이게 뭐였지 아까 이게 이게 명이 아니 아니야. 이게 맥이고 이게 곰치 곰치 누나 저 두부찌개는 뭐예요? 검은하고 새모가 살이하고 그거를 상추에 튀겼어요 두부를 한번 튀겼다고요? 상추요? 상추 왜 그 여러분들 그 미꾸라지 추어탕 먹을 때 네. 막 그 기름이 있어. 와 김치를 어, 너무 예쁘게. 밑으로 넣어 일단 중복이니까. 어. 김치가 심각하게 예쁘게. 김치를 뭐로 묶은 거예요, 이거? 아, 김치 이거 빼서 먹어. 커팅식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드시고 오늘. 김치를 묶은 것 같아. 조금만. 메인열입니다. 저 가운데 더 주세요. 이거는 한 개씩 이제. 북한산에 전기를 받은 땅과 정석이 담긴 복분자 장어구이입니다. 아까 그게 뭐예요? 그렇게 멀쩡해 됐지? 엄청 맛있겠는데? 이게 바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막 급하고. 아이 참. 자. 시원하게 한 잔씩. 이게 아까 무슨 연 꽃잎차? 예. 아. 연초. 근데 제가 아까 그 제가 잠시 한번 마셔봤는데 이게 식욕을 돋구더라고. 우리가 막. 네. 정말 그 맛있는 밥도 있고요, 국도 있고 그리고 밥도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리비. 도둑 소굴이구만 여기 아주 그냥. 네. 와. 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예쁘게 됐죠. 와우. 이보세요, 이 색깔 보세요. 예, 밥 펼쳐요. 네. 야, 이거 뭐 건강이다 건강. 많이 필요 없네. 이쁘네. 호두가 이렇게 익어버렸네. 아니, 먹어볼까요? 네.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크게 다져가지고 밥 진짜 주물주물해서 그냥 김에서 먹어도 맛있어. 익어버렸네. 이 밥이 씹는 맛이 엄청 괜찮네. 밥이 달아요. 그렇게. 아유 세상에. 뭐 대추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 밥이 달아. 야 이게 진짜. 느껴지는 매실 이 매칭이 그 시큼한 맛이 완전히 다중화시켜. 이게 한 통 다 들어가야 돼? 아니 그 정도? 반 정도. 오빠 밥은 필요 없어요? 아이고야. 밥이랑. 와 김치 너무 맛있어요. 아 김치 너무 맛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한테 주셨어? 김치 대박. 와 장난 아니다 김치. 36년 난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먹어본 김치 중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장어를 하나 달랐고 여기다가 맹이나물 장어를 예 명이하고 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물을
어서 와. 아, 나.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오도로도 싫어. 잠깐 먹어.